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메랑 접기를 할 텐데, 자, 이렇게 생긴 부메랑이에요. 이렇게 생긴 부메랑이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접혀가지고 여기 뒤쪽이 약간 얇게 접혀 있고요. 가운데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메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를 접어볼게요. 날개는 회색으로 접어볼게요. 간단해요. 삼각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것을 한번더 접는데 끝을 약 5mm에서 1cm 사이로 끝을 남기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정도. 이 정도가 1cm면 이 정도 5mm니까 5mm에서 1cm. 5mm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짧고 1cm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 정도. 이 정도 간격.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느낌상 그 정도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남겨서 접으면 돼요. 접은 다음에 다림질을 어떤 도구를 펜 같은 걸 사용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똑같이 세 장을 접어주는 거예요. 날개 세 개를 똑같이 반을 접고 끝을 또이 정도 남겨서 접어주는 거예요. 3개를 접어주세요. 부메랑의 원리가 양력을 한쪽이 바람이 좀 빠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만 그렇게 만들어지면 별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장의 날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자, 풀로 안쪽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운데 부분만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꼼꼼하게 발라줘도 좋지만은 너무 풀칠하면 많이 하면 옆에 붙기 때문에 가운데만 꼼꼼하게 눌러서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개 다. 바르고 이쪽 부분 이렇게 바르고 떨어지지 않도록 두 개, 될수 있으면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색종이다 보니까 종이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구겨지면 바람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듯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날개는 세개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마르는 동안에 이제 중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은 다음에 자, 이 바늘, 자, 이쪽 끝을, 저번에 한번 육각형 접는 법 배웠을 텐데, 육각형 접는 법 방법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언저리를 만나게 해줘요. 그럼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서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이 끝이, 이렇게 와서 끝과 딱 맞네. 이렇게 하면 여기 끝이 정확히 안 만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멀리 갔죠. 그래서 여기 끝과 만나는 부분이 어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과
여기가 맞는 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접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여기 끝도 정확히 만나고 여기도 이 선이 선상의 위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으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다시 요리 가져와서 여기 또 만나게 접어주세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접는 거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선, 이 선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춰서 접고 이 선에 맞춰서도 접고 다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어야 될까요? 이렇게 접어야 되겠죠. 잘 보고 안에를, 그럼 여기 이 선이 맞으면 안에 선도 맞겠죠? 이렇게 선에 맞추고 이쪽 선도, 이게 잘못해서 접으면은 느낌을 잘, 느낌, 손의 느낌으로, 아 여기 끝나는 부분이 어딘가 느낌으로 보고 여기도 맞는가 보고 이렇게 접으면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을 건데 여기 중심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서 중심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중심 부위가 여기예요. 여기 표시가 됐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 풀칠을 좀 해줄게요. 풀칠을 해줘야지 안에서 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꼼꼼하게 좀 접 붙일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확히 한 다음에 자 이걸 붙여줍니다. 방향을 잘 보면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선이 있어요. 잘 보이게 그려볼게요. 잘 보이게. 자, 이렇게 접은 선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도 접은 선이 여기가 있어요. 이 부메랑을 좀 더 두껍게 만들면 좀 튼튼하겠죠. 근데 다음에 한번 또 더 두껍게 만드는 법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실내에서 그냥 간단하게 실내에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잘 안 구겨지게 조심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 붙일 건데, 자 이렇게 육각형에 여기가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미연인데 이 면에 건너뛰어서 여기는 빼고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이 세 군데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일 때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찾은 데 있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랬을 때 여기가 좀 떨어지죠. 가운데하고. 그래서 서로 맞닿게 이렇게 쭉 해서 딱 맞닿아서 가운데가 딱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가 정삼각형이 됐죠. 가운데가 이 부분이 정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과 끝이 정확히 만나게 이렇게 해서, 자 풀로 붙여도 되고, 이번엔 선생님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공풀로 붙여볼게요. 목공풀로, 목공풀이 좀 붙이기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근데 목공풀은 잘못 붙이면은 나중에 수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수정하려면은 풀로 붙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풀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가 가운데가 계속 보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 지금 주의의 대상이 선생님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이 친구 잘못 붙였죠. 왜냐면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돌 거거든요. 이렇게 돌 건데 뒤쪽이 날개가 얇아야 돼서 날 얇은 쪽이 여기 줄 꺼진 쪽이 작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고 또 이쪽으로 도니까 여기고 근데 이거 반대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였어야 되죠? 이렇게 풀칠한 부분 이렇게 움직이죠? 고칠 수 있잖아요. 목공풀칠한 부분은 한번 굳어버리면 저를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은 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 번에 딱 정확히 붙일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정삼각형이 딱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대칭이 딱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단부 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도 포메랑이 완성됐지만 여기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위면 또 덮개를 만들어줄게요. 덮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육각형을 접어주면 돼요. 빨리 접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영상을 끊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복잡한 접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이 잘안 되는 분들은 영상을 끊어서 멈췄다가 가도 좋아요. 지금 이 배속 아니에요. 선생님 빨리 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풀이 마를 때까지 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자, 부메랑을 던질 때 어느 방향으로 던져야 되냐면, 여기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던져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뒤. 여기가 뒤. 여기가 앞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여기를 잡고 던지면은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던지는데 던지는 법은 나중에 영상에 한번 올리겠지만은 부메랑을 이렇게 세워서 던지는데, 내가 반드시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요. 틀은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서 약간 45도로 하늘을 향해 봐요.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부메랑을 던지면 돼.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약간 하늘을 향해서 부메랑을 던지면은 부메랑이 돌아서 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부메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흐느적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거꾸로 접히면은 부메랑이 거꾸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메랑 끝을 이렇게 부메랑 끝 뒤끝이 이렇게 접혀 있으면은 거꾸로 돌아요. 그럼 부메랑이 안 돌아오겠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조금 접어주는 거예요.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이쪽도 뒤로 조금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부메랑이 더 잘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내 부메랑이 너무 얇아서 흐느적거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좀 짧게 잘라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작죠? 앞에 만든 거 조금 작아요. 작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단거리로 이렇게 돌아서 오고 좀 길게 만든 것은 조금 멀리 돌아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색종이만 이용해서 얇게 만드는 부메랑을 만들어봤어요. 다음에 부메랑을 만들 때는 좀 튼튼하게 만들면서 좀 멀리 던질 수 있는 부메랑을 다음에 한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